개척교회와 목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들에게 목회 매뉴얼을 제시해 강소형 교회로 거듭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하나의 교회는 개척 후 여러 시행착오 끝에 작지만 강한 교회로 거듭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최대진 기자입니다. 하나의 교회가 제2차 강소형 교회 세우기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24일과 25일 세미나에서 주 강사인 하나의 교회 김영철 목사가 목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목회자와 사모들을 대상으로 강소형 교회를 세우기 위한 방안과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김 목사는 21년 전 교회를 개척하며 열정적으로 목회를 시작했지만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결국 약 1년 동안 목회 매뉴얼과 주의 장막 비전 등의 목회 청사진을 만들어 목회에 접목하며 하나의 교회를 대표적인 강소형 교회로 부흥시켰습니다. 매뉴얼이 목회의 본질은 아니지만 목회의 본질을 담는 그릇이 될 수가 있고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좋은 툴이 될수 있다는 걸 깨닫고 그래서 제가 구슬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깨는 방법을 목사님들이 좀 전달하려고 이런 세미나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세미나에서는 전도, 소그룹, 예배, 재정, 새가족 등 목회 매뉴얼을 비롯해 목회 철학과 가치, 하나의 교회 주의 장막 비전, 선교와 오병이어 1년 목회 프로그램 등에 대해 각각 강의했습니다. 세미나에 참여한 목회자들은 세미나에서 배운 내용을 각 개인의 목회 현장에 적용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작년에 참석하고 난 다음에 너무 좋아서 다른 목회자들을 권면해서 같이 한번 가서 목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잘 계획하고 세워보자 하는 마음으로 또다시 배우려고 왔습니다. 목회자의 여러 가지 은사와 교회의 토양에 걸맞게 이 모든 사역들을 접목할 수 있다는 게 제가 배운 것 중에 가장 큰 것입니다. 김영철 목사는 하나의 교회가 걸어온 시행착오를 통해 건강한 교회가 세워졌다며 강소형 교회들을 세워가는 플랫폼 역할을 감당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작은 교회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그런 강소형 교회 세우기 네트워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의 교회는 세미나에 참석한 목회자들과 강소형 교회 세우기 네트워크를 세워가는 한편 목회 매뉴얼을 적용해 열매 맺은 간증들을 나누기 위한 컨퍼런스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